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의 기업은 앞으로 원샷법의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원샷법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처음 마련된 것입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와 자금 등을 지원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 재편을 돕는 법입니다. 원샷법 특례는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나 외국에서도 과잉 공급 상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두 달 반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